그렇군요. 그 중년을 위기로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요소들이 이제 중년을 위기로 만드나요? 첫 번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네. 그러니까 건강은 사실 모든 생활의 기본인 그쵸, 거죠. 그쵸, 기본이죠. 네. 네. 건강이 안 좋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년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혈압도 안 좋아지고 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네, 뭐 고혈압, 당뇨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생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네. 그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놀랍게도 인지적인 에너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많이들 그러세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신체적인 네. 어떤 그 건강함. 건강?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 직업, 역할. 이게 이제 서로 관련된 거죠. 네, 네, 네. 네. 이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나 직업이나 역할이 달라지면 그냥 일, 직업, 역할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달라지죠. 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지죠.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죠.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한 뭐 정체성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 역할 또는 직업 이런 것들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 전반이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상실함으로 해서 내가 통제감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네. 사람들에게 통제감의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요, 네네. 직급과 비례해요. 그래요? 네. 직급이 높아지면 네. 높아질수록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아. 물론 급여가 네.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만족감을 높여주는 요인인데요. 네네. 그 만족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통제감이에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의사결정 범위도 커지죠. 네.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 부하직원의 숫자도 늘어나죠. 그쵸. 아 물론 이제 요즘엔 부하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떠받들고 살아야되라고 예.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통제감은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통제감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쵸. 어떤 심리적 예. 안정감이나 만족감에 그쵸.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쵸. 예, 요즘에 아무리 군대 생활 좋아졌다고 해도 야 옛날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닭군대 소리 듣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군대가 있는 20대의 젊은이들에겐 역시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일, 역할 이런 것들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 어떤 건강함의 변화, 네.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통제감과 영향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통제감을 상실함으로써 네. 겪게 되는 심리적 상실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도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늙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네. 말과 행동과 태도에는 이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고 이 나이가 드는 것들이 쇠퇴하고 네. 쇠락했다, 네네. 쓸모 없어졌다라는 네. 그런 사회적 인식들, 사회적 네. 분위기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 5, 6도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아직도 직장을 다니냐 누구 뭐 이런 화석이라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58세 팀장님이 계시는데 58세 팀장은 화석이라고. 네, 이런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뭐 고령층을 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자꾸 노인 소리 들으면은 그렇죠. 이제 뭐 심적으로나 뭐 이제 뭐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사회 문화적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캠페인을 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을 머리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주식 무슨, 처음 사는 리니, 네, 네. 주리니. 주리니. 예. 네, 그렇죠. 처음 산을 가는 사람을 네. 삼리니 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쓰지 말재요.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는 부족한 존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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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뭘 모르는 존재라는 인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령층에도 저는 똑같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주린이라는 말을 쓰면 그것이 어린이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고령층에 대한 이런 인식도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 네. 임금 피크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냐면 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56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임금 피크를 시작한 회사들마다 그 연령대가 다른데 네네. 어떤 회사는 56세가 되면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55세가 정년이었던 회사들은 56세가 되면 임금 피크에 들어가요. 과거에 58세가 정년이었던 회사는 58세가 되면 임금 피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임금을 10%씩 깎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나이가 되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나이가 드는 것은 곧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쓸모가 적어졌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공인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평가 방식, 보상 방식을 바꾸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기본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적 자본만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네. 편안한 중년의 삶이 펼쳐진다. 네. 중년 이후의 삶이 펼쳐진다 생각했는데 네. 무려 이 책에서 6가지 자본이 필요하다고. 그 6가지 자본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6가지 자본을 다 갖추어야 네. 안정된 삶을 산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연구, 중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심리학자들도 하고 경영학자들도 하고 또 이 간호학계에서 네, 의외로 네. 중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을 쭉 살펴봤더니 안정된 네, 비교적 소위 말해서 웰빙이라고 네, 하는 네. 중년의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더라. 그걸 쭉 펴봤더니 6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네. 잘못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뭐 한 가지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나요? 아, 물론 하나라도, 하나 가지고 네. 아주 잘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아, 있죠. 네. 네. 제 친구 중에도 네. 건물주인 친구가 있어요. 아, 네. 나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 친구는 오직 건물과 골프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네. 네, 옆에서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건 아닌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삶이 균형 잡히고 삶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네. 옆에서 볼 때 아, 정말 멋진 중년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신체적인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 신체적 건강함이 없으면 꽝이죠. 그리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던 이 신체적인 건강함은 인지적인, 정서적인 것에도 다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 내가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할 텐데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네. 허리를 다쳐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책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지적인 능력도 좋아요. 예,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걷기,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줘서 일단 신체적 건강함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 책에서 썼던 게 경제적인 자본입니다. 이게 많으면 당연히 부자죠. 뭐 건물주 이런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 자본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회제도적으로 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주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은 더 그래요. 네, 그래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네. 한 달에 연금 수급액이 한 150만 원 내외일 거예요.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네. 아, 다른 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제 주변에서 네. 임원으로 퇴임할까,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했고, 네. 임원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네. 연금 수급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세요.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경제적 자본이 되게 중요하더라. 근데 네. 그 경제적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제안하는 솔루션은 첫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모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고 경고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가계 부채 문제, 그렇죠? 예, 네. 예, 그다음에 그런 카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거품이 너무나도 잔뜩 끼어 있다고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더 오래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된 직장에서 퇴임을 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네, 네.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인지적 자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자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수능이나 네. 학력고사처럼 네. 나온 문제를 얼마나 빨리 많이 잘 풀 수 있느냐의 인지적 자본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자격증, 학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회사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주어진 문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문제를 주지 않거든요. 네. 내가 해결할 문제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이 잘 되었어야만,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만 나한테 또 일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특정 영역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만 네. 예, 다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지 능력은 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 단지 내가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많다고 해서 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네. 예, 인적 관계 이런 걸 제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직장 살아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사람을 통해서 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 네.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네.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타인. 그게 아까 제가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네. 배우자라는 것. 아. 네. 그 다음 핵심은 네. 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봤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결정하기 이전에요. 누구와 함께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네. 내가 정말 믿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심리적 자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나 네,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의 그 강도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 버퍼가 줄어들거든요. 그 버퍼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네.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훨씬 더 크게 지각하게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실험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 맞은편에서 제가 이제 실험 대상자예요. 네.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어져요. 네네. 그리고 나서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면 가장 네. 험악하게 생긴 놈을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진화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내가 빨리 잊어버려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별로 관련이 그쵸, 그쵸. 없어요. 네, 근데 험악하게 생긴 놈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하게 지연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게 아니야라고 또 여러 연구 심리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가지고 그걸 네. 검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야라고도 아니야라는 논문도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네.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들을 더 많이 회상시켜야만 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건을 기본적으로 과대지각하기 때문에 네.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더 오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들을 자꾸 회상시킬 때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심리적 자본도 비슷해요. 심리적 자본도 그런 걸 유머, 낙천성 뭐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버퍼를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내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이 정체성 자본이에요. 근데 정체성 자본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논쟁 자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이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셀프라고 그쵸, 그쵸, 이야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자아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자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아가 명함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내 자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들로서의 자아, 네. 뭐 아빠로서의 자아, 뭐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자아, 이런 자아들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자아도 있죠. 네.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비하느냐, 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자아는 어디 사냐래요. 네. 어디 사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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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국 사회에 지금 네. 최근에 부각되고 네. 있는 부상하고 있는 자아 중에 하나가 네. 어디 사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학교 나왔냐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들 안에서 비교적 일관된 거 네. 그리고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는 거 네. 이런 걸 소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그 어쨌거나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네. 이 정체성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인간의 뇌는 네. 굉장히 비교와 차이에 민감하게 발달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네. 뭐 어째야 키가 큰 걸까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대상보다 더 크면 키가 네. 큰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키가 작은 거죠. 그 기준이 대체로 뭘까? 그게 대부분 나거든요. 아, 나보다 키가 크다. 네. 이렇게. 네. 뭐 좀 다른 이야기, 다른 비유를 들자면 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면접관들이 있잖아요. 네. 면접관들에게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이런 거고 인재상은 이런 거고 그래서 평가표를 주면서 뭐 요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99%의 면접관들은 그 평가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왜요? 네. 왜냐하면 네. 그 평가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평가표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도대체 성실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지가 생각하는 성실함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기를 비추어서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래요. 아. 도대체 뭐 어느 정도 해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가 하는 만큼이 논리적이고, 쟤는 굉장히 창의적이래요. 네. 뭘 해야 창의적이에요? 네, 다 그거거든요. 아.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네.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네. 기준이 흔들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돈 많은 친구를 만나면 돈으로 비교를 합니다. 잘생긴 친구를 만나면 저놈이 멋진가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해요. 또 뭐 운동 잘하고 튼튼한 놈을 만나면 네. 그런가 비교해요. 좋은 동네 사는 놈을 만나면 또 그런가 비교하고요. 그때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네. 그때 비교의 기준이 달라질 때 내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편의 강점을 비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내 삶이 네. 네. 안정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좀 더 일관된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여섯 번째 나열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아. 네, 그렇게 제가 모든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